오늘은 관절 통증, 염증이 강한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다룰 메인 성분은 PEA라는 성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영양제이지만 활용가치가 높다 보니 이를 이용하여 관절 통증과 염증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PEA는 8-methoyl ethanol amide라는 성분입니다. 줄여서 PEA로 불리고 있습니다. PEA는 구조랑 이름에서 굉장히 인공물적인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먹는 식품에도 존재하는 합성물이 아닌 천연물입니다. 심지어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PEA는 계란 중에서도 계란 노른자, 그리고 콩, 해바라기 유와 같은 기름 쪽에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꼭 식사를 하시고 드셔야 좋습니다. 구조를 보면 8-methoyl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있습니다. 팔미틱산에서 오는 구조입니다. 영어로 써 있어서 어렵게 보이지만 그냥 포화지방산입니다. 기름에서 몇 개 붙여서 만들어진 물질이죠. 라면과 과자를 튀길 때 주로 사용하는 파묘에 주로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기름을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포화지방은 좋지 않거든요. 우리가 요즘 건강을 위해 의도적으로 어떠한 기름이든 피하는 것, 그거는 맞습니다만 아예 기름 자체를 제거하는 식단이 우리 몸의 염증과 통증을 오히려 강하게 합니다. 오늘 먹는 PEA조차도 원래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며 보충제로 먹었을 때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억제하는데 기름을 아예 안 먹는다? 이건 몸에서 통증과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성할 재료를 주지 않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깨끗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좋은 기름이 빠져 있으면 그게 바로 최악의 식단이 되는 거죠.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중에서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 같은 건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지만 포화지방 같은 경우 아주 몸에서 잘 생성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은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기름을 먹으면 어차피 합성하기 때문에 오메가3를 포함하여 들기름과 같은 불포화지방산을 필수적으로 구성해 주시고 계란 노른자, 특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식단에 구성해 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PEA는 기름에서 만들어진 성분으로 이러한 성분들은 주로 세포들 간 신호들을 주고받는 데 사용합니다. 세포 간 카카오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 전달 체계로 할 수 있는 건 몸에서 염증 좀 덜 일으켜라, 통증 좀 덜 만들어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하니 특징적인 것들만 설명드리면 CB2 리셉터, 이거 대마초가 담당하는 수용체 중 하나입니다. 물론 중독성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대마의 진통 성분과 안정 성분이 붙을 수 있는 수용체에 PEA가 달라붙어 작용합니다. 직접적인 진통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PPAR-알파는 조금 더 봐봅시다. 이 논문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PEA는 PPAR-알파, 활성을 촉진하는 아고니스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점은 콜레스테롤 약 중 피브레이트 계열의 약이 PPAR-알파를 아고니스트, 촉진하여 콜레스테롤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잠재적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아예 끊지 말고 적절하게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통념이 있는데 적절한 계란 노른자는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오히려 더 큽니다. 계란 노른자는 레스틴을 포함하여 천연 소염 진통작용이 있다는 거죠. 관절통, 어깨통증, 허리통증 이런 만성통증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정말 아픈 통증을 가지고 있는 질환인 통풍을 잠깐 살펴봅시다. 통풍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통풍이 아픈 이유는 몸속에 요산이 쌓이는데 요산 쌓이는 모양을 보시면 충격 그 자체입니다. 바늘 형태로 삐죽삐죽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절을 계속 찌르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으로 더 아프고 반복되는 겁니다. 엄청난 통증은 여기서 옵니다. 통풍 치료제인 콜키신은 통풍을 치료하는 방법이 꽤나 독특합니다. 진통작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백혈구인 호중구에 축적돼서 면역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려 통풍을 치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증 반응이 너무 강해 통증이 강하게 오는데 염증을 잡으면 통증이 잡힌다는 거죠. 염증을 잡으면 통증이 더 강하게 잡히기 때문에 진통작용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염증까지 잡는 소염진통제가 널리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커큐민도 관절 통증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것은 커큐민이 직접적으로 진통작용이 있다기보다는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해서 통증을 경감해줍니다. 똑같이 관절 통증을 많이 억제하는 MSM도 사실 직접적인 진통작용이라기보다는 염증을 잡아서 관절 통증 경감에 접근합니다. 이렇게 염증을 억제하는 관절 보충제들과는 다르게 PEA는 당연히 염증 소염작용은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적인 진통작용이 있기 때문에 통증 강한 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염증만이 모든 통증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없다고 통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염증 잡는 것들로 접근을 먼저 하시고 그거로도 안 된다면 이렇게 PEA를 같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만성화로 넘어가면 보통 두통과 같은 통증에 진통제를 빠르게 먹으라고 권합니다. 염증 유발 물질들이 더 퍼지기 전에 초기에 먹는 게 낫고 큰 원인이 있지 않은 통증은 통증을 참지 말고 진통제를 먹어야 합니다. 통증은 참으면 참을수록 우리 몸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만성적인 통증을 참는다? 이러면 나중에 오히려 작은 통증에도 더 많은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즉각적으로 진통제를 드셔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절 통증,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이런 통증 정말 만성적이고 계속 오는데 통증을 참으면 참을수록 몸이 더 예민해지고 나중에 통증을 잘 느끼고 더 강하게 옵니다. 참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통증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진통효과 있는 약들이 필요합니다. 염증과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두면 뭐 통증, 염증만 사라지고 현상 유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맞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아플 가능성이 높죠. 치료가 완전히 된 건 아니니까요.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은 하지만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그리고 E형 콜라겐을 보충해서 회복을 촉진시켜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관절의 말랑말랑한 부분들에 있던 성분들인데 축적되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젊은 분들은 관절 회복하는 데 빠르지만 어르신들은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회복할 수 있는 재료를 마구 때려 박아 넣어서 관절 회복하는 데 재료를 부족하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건물 짓는데 시멘트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먹어서 채우는 것도 꽤 좋지만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병원에서 히알루론산을 관절에 직접적으로 주사로 주입하는 시술도 있습니다. 진통과 소염작용으로 통증을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동안 관절 말랑말랑한 것들을 다시 채워서 다친 부분을 어느 정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MSM과 콘드로이친 그리고 글루코사민이 들어간 제품들은 염증을 완화시키면서 관절 회복 성분들을 채워 굉장히 밸런스 잡힌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로 안 되는 좀 더 강한 통증의 경우 기존의 관절 영양제에 PEA를 추가하여 통증을 잡는 메커니즘을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콘드로이친과 E형 콜라겐, 히알루론산이 관절에 차오르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아픔을 참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PEA의 경우 PPAR-알파와 같은 메커니즘을 고려했을 때 유전자 발현 과정이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바로바로 어느 정도 효과는 오지만 이렇게 즉시 발현되는 효과 말고도 제대로 효과가 오기 위해서는 1개월 정도 꾸준하게 보충하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유전자 신호 전달, 즉 세포끼리 카카오톡 주고받는 게 꽤 오래 걸립니다. 안정성의 경우 3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된 상태이며 그 이상은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쭉 드시고 중단하는 식으로 보충하신다면 더욱 안전하게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통증과 염증이 많이 약해지며 이 기간 동안 관절의 완충 스프링과 같은 성분들이 누적되어 후에는 통증이 많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PEA에 PQQ까지 들어간 제품들을 꽤나 선호합니다. PQQ는 제가 코엔자임 편에서도 소개했던 성분들입니다. 가성비가 워낙 좋은 제품인지라 자주 품절되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PEA가 PPAR-알파에 영향을 주어 콜레스테롤에 좋은 영향이 있는 건 맞지만 만약에 콜레스테롤 약 중 피브레이트 계열의 약을 드신다면 두 개가 중첩되어 효과가 너무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많으면 문제지만 또 없으면 그게 또 문제인지라 이런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 드시는 약물들과 상호작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PEA는 600mg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 연속으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300에서 600mg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용량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 장기간의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 연속으로 복용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단기간 섭취보다는 한 달 정도 꾸준하게 드셔주셔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만성적인 관절 통증,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조금이라도 통증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